안녕하십니까. 바이오슬립센터 원장 황청풍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봄철 꽃가루 알레르기를 대비할 수 있는 비밀병기 소료혈 코클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봄이 되면 많은 분들이 괴롭다고 하십니다. 콧물, 재채기, 막 코막힘, 아주 머리도 지끈지끈하고 그래서 밖에 나가기를 두려워하시는 분들, 등산도 못 가고 꽃이 있는 데는 못 간다고 하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통계적으로 보니까 성인들의 한 20% 가까이가 이런 꽃가루 알레르기 증상이 있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약을 먹거나 외출을 안 하거나 또 마스크를 꽁꽁 동여매고 외출을 하는 불편함이 있겠죠.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요거는 코클링이라고 하는 소료혈 전용 지약기입니다. 제가 개발한 제품 중에서 가장 신기하기도 하고 놀라운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도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이 원리는 여기 코끝에 있는 소료혈을 잡기 위해서 이게 춘천옥, 그 다음에 이거는 형상기억 와이어예요. 이렇게 완전히 혀도 무늬주로 막 하죠. 이런 걸로 만든 이유는 소료혈을 적정한 압력으로 미세 자극을 하기 적합하기 때문이고 이 옥의 효능 효과가 열을 내리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둘이 결합해서 코 안에다가 이렇게 딱 해서 껴줍니다. 그러면 코 안에 이게 딱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걸어주기만 해도 놀라운 비염 증상들, 콧물, 코막힘, 재채기 같은 그런 증상들이 어느 순간 좋아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이것만으로도 숨쉬기가 좋아져서 코골이가 줄어들었다 또는 비염 증상이 많이 좋아졌다 그래서 잠을 잘 자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개발한 지가 벌써 10여 년이 지났는데요. 지금도 꾸준히 사랑받고 있고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면 정말 많은 사례들이 있어서 재미있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스마트 스토어에 수면과 건강이라고 하는 이름을 치시면 여기 보시다시피 이 바이오 코클링을 판매하는 창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판매창에 있는 요거는 본인의 사이즈, 코 사이즈, 특히 이 코 중앙, 이 비중격이라고 하는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코가 너무 이렇게 흘러내리면 보기가 싫겠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적정하게 맞는 그런 사이즈를 맞춰드리기 위해서 맞춤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베개는 수면의 자세를 결정합니다. 머리 위치에 따라서 기도가 꺾이는 정도가 달라지고요. 목뼈의 커브가 달라집니다. 즉 이거는 숨이 달라지는 거고 목뼈의 그 이 각도는 목 주변의 근육과 신경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C커브, 목의 C커브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 목 주변 근육이 이완이 되고 해서 머리와 어깨 쪽에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고 목이 긴장하면 머리와 목 쪽에 당연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겠죠. 스마트 스토어에 가셔서 수면과 건강을 치세요. 그러면 저희 판매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맞춤형 베개 힐링 타임 이게 뜨거든요. 그럼 거기 들어가시면 베개가 무엇이 중요한지 어떤 것이 맞춤형 베개의 장점인지 이런 설명들이 쭉쭉쭉쭉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사진을 찍어서 정면, 측면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미리
이렇게 만들어서 높이를 감안해서 대략적으로 맞춰서 보내드리는데, 이제 집에서 침대에 따라서도 이 베개는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실제로 누워보고 어떻게 불편한지 편한지를 찾아서 내 스스로 조정을 해서 맞추면 됩니다. 자, 그러면 5월 가정의 달 선물로 많은 고민들을 하십니다. 지금부터 5월 말일까지 한정 이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맞춤형 베개 힐링타임 이벤트에 대한 안내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